자가 정치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예? 예. 자, 으차! 산책을 가자더니 점자씨가 배를 몰고 나갑니다. 역시 섬마을 선장님은 산책도 스케일이 다르네요. 과연 어떤 풍경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자, 어머니. 예. 아, 이제 섬을 돌아가네. 예. 아, 섬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돌미는? 예. 예? 예. 아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 텐데. 네. 엄청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구경할 때가 몇 군데 되는데요? 구경할 때는 해골바위. 해골바위? 예. 아. 배바위. 배바위. 고래바위. 해골바위, 배바위. 배는 무슨 배? 일반 배. 매바위, 매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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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바위. 고래바위. 신선바위. 신선바위. 예. 배 모르면 힘들진 않아요. 네. 아. 기계가 전부 다 하는데 내는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어? 점자씨 말처럼 수도는 감탄을 자아내는 기암괴석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만기아우 오늘도 눈 호강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느새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해골바위입니다, 선생님. 어? 앞에 보이는 게 해골바위거든요. 오, 이거는 또 전혀 다른데? 예, 자세히 보이소. 어? 자세히 보이소. 아, 이거 뭐 제대로 사는 집입니까? 아, 저 이게 자연으로 파도가 치고 이러는 거나 네. 이게 자연으로 옛날부터 이리 이쪽에 사람 해골 같이 생긴데? 예, 이쪽에 난 것입니다. 어? 이쪽에도 그렇고 저가 더 유명해요. 와. 네. 멋지 안생이십니까? 저쪽도 그렇고. 꼭 사람 그 저 해골 막아 찍었는데. 예, 예. 그래 해골 바위입니다. 예. 야, 오, 진짜 저런 오. 해골을 닮은 무시무시한 형상의 해골 바위를 지나고 나니 이번에는 작고 귀여운 모양의 섬이 나오는데요. 이 섬의 이름도 궁금해집니다. 아, 딱 별천지네. 또 외국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이게 무슨 바위입니까? 매바위. 매바위. 예. 아까 해골바위, 매바위. 예. 저거는요? 이거 이쪽 것부터 보이소. 어디? 여기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안백호서 신선바위. 저 위에서 줄로, 여기서 줄로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와, 여기를 탄다고 안백을요? 예, 안백을 탑니다. 사람들이? 예. 여자도 잘 타는데, 예. 여자, 남자 오면은 저 위에서 여기 타고 내려온다고? 타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래. 와, 진짜 기암절벽이다. 예. 그 바위가 요리 생겨야 되는데, 아까 그 뭐 해골 반지가 저렇게 막, 저거 맞죠? 어머, 구멍이 저렇게 뚜껑뚜껑 뚫렸죠, 그지? 예. 또, 저기 보이는 저 바위가, 저 바위가 고래 바위. 아, 고래가 예. 생기네. 예. 머리가 딱 고래같이 생기네. 예? 예? 또 저리 가면 남주 고래 입도 있습니다. 입도 있다고요? 네. 이 산 자체가 엄청 네. 고래같이 지다하마이 그리 안 생기십니다. 정말 이렇게 보니 영락 없는 고래 모습입니다. 점자씨가 자랑할 만하네요. 아, 나 진짜 어머니. 이런 기암절벽들은 또 다른 면을 또 보고 가네요. 얼마나 하게 어머니가 뭐 다니면서 구석구석이 어머니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아이고 여기가 삶의 터전이 우리는 여기 뭐 구경거리인데 예. 예. 그래도 어머니 진짜 좋은 구경 감사합니다. 예. 예. 세상 어디에도 없을 아침 산책을 마치고 섬으로 돌아온 만기아우. 친절한 점자씨 덕분에 수도의 절경을 제대로 만끽하고 왔네요.